히아신스 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3월 19일입니다. 요새 대축일입니다. 우리 신랑 축일이고요. 요새 박호영 요셉 축일이고요. 우리 아버님 박장석 안드레아 2000년 대인년 3월 19일날 돌아가신 벌써 21주년 됐네요. 길이고요. 그리고 어머님 2012년 9년 전에 91세 연세로 돌아가신 시어머니 송현봉 모니카 길이입니다. 히아신스의 장덕리 바오세미 농원에서 꽃들 사진 찍으면서 물 주기 2시간 하였습니다. 하우스에서 30분 물 주고 밖에서 바오세미 농원 밖에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물 주기 2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물을 줘야지 싹들이 예쁘게 나고 그러기 때문에 주다 보면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물주기 마쳤습니다. 물은 브루벨리에도 충분히 주고요. 나무마다 충분히 줬습니다. 그래서 바오세미 농원은 예쁜 것 같습니다. 고랑에도 물을 충분히 주려고 이렇게 물주기 블루베리 나무도 물 충분히 줬습니다. 오늘 날씨 좀 보세요. 엄청도 막 좋아요. 2시간째 이렇게 물을 줬는데 이제 제법 진달래도 예쁘게 꽃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에 더덕삭도 많이 나기 시작했고요. 수선화 싹이랑 크레마테스 싹이랑 작약 한박 싹이랑 이제 꽃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샷 찍으며 바오세미 농원에는 장마가 저도 어쩔 수 없고 가뭄이 돼도 어쩔 수 없고 그렇습니다. 물 하나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물 틀어놓고 물 2시간 주면 됩니다. 그렇고 꽃은 완전 환상적이고요. 오늘도 여기 집에서 있으면서 꽃 구경은 실컷 합니다. 요거는 크로커스 꽃이고요. 작년엔 400송이더니 올해는 450송입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요거는 복수초 꽃이고요. 복수초 꽃도 점점 많아집니다. 요거는 금낭아싹이고요. 빨간 금낭아싹 쑥쑥 자라죠. 요거는 하얀 금낭아싹입니다. 하얀색, 빨간색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작약 한박 싹은 우리 집에 제일 많은 게 작약 한박인데요. 아니다. 뭐든지 다 많다. 이거 쑥쑥쑥쑥 이렇게 자랍니다. 겹자위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벌써 진달래는 예쁘게 꽃피기 시작했고요. 백합싹도 쑥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영상 인증샷 찍고요. 크로커스 하얀색으로다가 꽃 폈습니다. 노란색, 보라색, 자주색, 하얀색 있는데 요 꽃은 크로커스 하얀색이랍니다. 예쁘죠? 크로커스 꽃의 매력에 내가 푹 빠졌습니다. 요거는 보라색이고요. 예쁘죠? 자세히 보면 더 예뻐요.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이제 진달래꽃은 활짝활짝 피었습니다. 수선화꽃 찍으며 오늘의 영상 5분 영상은
요게 수세미 한 무댕이에 한 15송이 정도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많이 퍼져서 그렇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더덕삭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한 줄은 쫙 더덕이 있는 자리고요. 섬초롱삭도 이렇게 예쁘게 쑥쑥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 크로커스 꽃도 구경하세요. 와, 이렇게 바오스미 농원에는 갖가지 베레벨게 다 있답니다. 이제 백합삭도 이렇게 쑥쑥 올라옵니다. 철컥 인증샷 찍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우리 소나무, 멋진 소나무 찍으며 오늘의 영상 6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하우스도 보이네요. 짝짝 철컥 혼합 크로커스 찍으며 영상 끝. 오늘은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